예, 최근에 그 한국 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의 갑질 폭행 영상이 보도된 후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웹하드 업체 카르텔이 결국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서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사에 입시하게 대한 의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양 회장은 지금까지 그 웹하드 업체뿐만이 아니라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웹하드 업체는 불법 음란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필터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징역 2년에 벌금 1억 원에 처했는데, 사실 이러한 유착 관계가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 필터링 업체는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런 불법 촬영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웹하드 업체랑 유착해서 필터링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우회를 해왔던 것이고요. 더구나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법 촬영물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몇백만 원씩의 돈을 들여서 이 영상물을 지워야 되는 그런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845명으로부터 23,838건의 불법 촬영물 삭제에 대한 어떤 신고가 있었고 이를 지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4,166건을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말 얼마 어마어마한 불법 촬영물이 물방울로 유포되고 여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웹하드 업체인 미디스크와 파일놀이의 실 소유주인 양 회장은 하루하루 죽어가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눈물을 자양분 삼아 1,100억대의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엽기적인 직장 내 갑질 폭행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디지털 성범죄의 운상지인 웹하드 카르텔을 철폐하기 위해서 여기에 연루된 모든 업체와 핵심 인물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영석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